사상 최대 12명 최대 규모의 배틀. 틀리면 바로 빠진 서바이벌 거꾸로만해요. 아하! 원도전 대 신화, 그 최종 대결이 지금 곧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시작해보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아진 게임 거꾸로 말해요. 아! 왔어. 야, 오늘 말이죠. 왔어. 저희가 정말 그 오랜만에 이 아하 게임을 시작해보는데 다른 것보다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명, 무려 12명이 배틀입니다. 왕주왕전. 자, 그리고 오늘은 박치는 소년 대신에 옆에 보시면 각자 뒤에 박이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진 씨가 틀리면 제가 뒤에 있는 박을. 아이고. 네. 제가 틀리면 동환 씨가 제 뒤에 있는 박을 해서 서바이벌 최종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그 팀의 승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저희가 가장 저희 중에 큰 형님이신 연장자이신 우리 박명수 씨에게 반대로 찬스를 먼저 주세요. 연장자이신. 네. 반대로 찬스. 에릭 씨, 아 게임 해보셨어요? 보기는 봤는데 해보지는 않았어요. 문장역! 아하! 협정문. 아하! 떤다. 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간단하게. 자, 시작.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저도 지금 순간 동아 씨와 함께 이걸로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박명수. 아하! 수명박. 아하! 하동훈. 아하! 아, 예. 유명하다. 민동아. 야, 앤디 씨 지금. 정준아. 아하. 하윤정. 아하. 앤디. 아하. DM. 아하. 김동완. 아하. 완동김. 아하. 톰스톤. 아하. 톰스툰. 오! 잘했어. 잘했어. 아하. 단팥빵. 아하. 팥빠딴. 아하. 화장실. 아하. 팥빠딴. 빵빵빵. 아하. 화장실. 아하. 실장화. 아하. 카메라. 아하. 라메카. 아하. 신혜성. 아하. 성혜신. 아하. 비디오. 아하. ODB. 아하. 엉덩피. 아하. 아니, 나야. 좋아, 여러분 이제 연습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무한도전의 연인 마봉춘향. 네, 주제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마봉춘향의 주제가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 에릭 씨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밝네. 우리 봉춘향 목소리도 지금 말이죠. 상당히 좀 밝아요.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정말? 신화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봉춘향, 신화 여섯 분 가운데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 누굽니까? 문득 보일러 CF가 생각이 납니다. 오! 보일러 CF라면은 우리 동환 씨 아닌가요? 아, 에릭. 와, 에릭 이제 다 그러다듯이 말이죠. 7위는 누군지 궁금한데요. 7위? 네? 7위. 6위? 7위라뇨. 6위. 여섯 명인데. 7위. 아, 하하씨도 멤버란 얘기죠? 아니, 6위까지 하고 이제 7위 가야지. 아니, 아까 그거는 잊으세요. 섭취탄 개그를 하고 있어요. 야, 정말. 섭취탄 개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만 그러면은 오랜만에 저 봉춘향. 안 튀게 그죠? 우리 저 에릭 씨와 오늘 또 이렇게 또 신화 멤버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우리 봉춘향. 우리 봉춘향 노래 한번 들어보죠. 신화 여러분의 신곡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거 해줘 그럼. 그래요. 해주세요. 노래 한 곡 아무거나 뭐. 불러줘. 불러줘. 불. Once in a lifetime. 좋아. Fly to the sky. 사랑하네 진짜 못하네. 저분이 말이죠. 저분이 말이죠. 저 사랑 안에 이 노래에 대한 약간 울렁증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에릭 씨가 옆에서 네. 야, 원래 시키면 다 해. 좋습니다. 그러면 봉춘향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탈락자가 누굴지 시청자 여러분도 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비고.
이번 주제는 여름과 관련된 세 글자 단어입니다. 잘 골랐어요. 여름과 관련된 세 글자를 세 글자. 오케이, 오케이. 잘 골랐다. 세 글자. 에릭 씨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나게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수영복 아하 복양수 아하 팥빙수 아하 수빙팥 와호 여름옷 아하 온룸녀 아하 수돗물 아하 물도수 아하 여름철 아하 철름녀 아하 오리발 아하 발리오 아하 여름옷 아하 발리오 아하 여름옷 아하 여름옷 여름옷 여름철 여름옷 우리 저 전진 씨가 이거 저 쪽지를 적었는데 하나도 못 쓰고 탭댄스 발언권 살짝 어우 좋은 거 많네요. 탭댄스 트레제게 많은데 아 결국 자 트레제게 1라운드 전진 탈락. 자 주저 주세요. 신나게. 네 이번에도 여름과 관련된 오, 세 글자 단어입니다. 오케이 뮤직 스타트.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다 바캉스 아하 스캉바 아하 외갓집 아하 집갓 외 아하 슬리퍼 아하 허리슬 아하 물안경 아하 경안물 아하 물냉면 아하 면냉물 아하 광안리 아하 리안광 아하 에어컨 아하 고노에 아하 해운대 아하 해운대 에 아하 하와이 아하 이와하 아하 보신탕 아하 평신포 아하 냉모밀 아하 밀보냉 아하 콩국수 아하 두부콩 아하 식중독 아하 독중심 아하 모기장 아하 기장모 아하 모기장 아하 기장모 아하 기장모 아하 뭐예요 기장모가 긴장모 아 긴장모 안보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자 노홍철 씨 탈락. 2라운드 노홍철 탈락. 주저 주세요. 이번 주제는 방학과 관련된 세 글자 단어입니다. 방학 민우 씨 민우 씨가 먼저 하십니다. 네. 방학과 관련된 세 글자 민우 씨부터. 자 신나게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괴핵표 아하 표핵계 아하 글짓기 아하 기지글 아하 원두마 아하 막두원 아하 성적표 아하 표적성 아하 잘해 잘해 만들기 아하 기댈만 아하 수련회 아하 배련수 아하 선생님 아하 님생선 아하 대학교 아하 벽악제 아하 이모부 아하 부모이 아하 몸보신 아하 신보몸 아하 신의 깡 아하 하늘아 아하 이모부 아하 신의 깡 아하 하늘아 아하 이모부 아하 이모부 아하 자, 야! 이해를 못했다. 야, 지금 우리 민우 씨가 순간 당한 나머지 또 이모부를 했어요. 자, 일단 탈락. 3라운드 이민호 탈락. 와, 2대1이야. 좋아, 좋아. 저 뭐야, 이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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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죽일 거야. 박명수 씨가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방학과 관련된 세 글자 단어입니다. 세 글자 단어. 뮤직. 스타트!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아하 친척집 아하 집척진 아오 참외 밭 아하 밭 왜 참 아하 메뚜기 아하 기뚜매 아하 꼴뚜기 아하 반대로 아하 기뚜껄 아하 시냇물 아하 물대시 아하 이효리 아하 이효이 아하 이효리 잠깐만 이효리 씨가 방학과 어떤 관련이야? 와, 오, 알았어. 된다 이거지. 된다 이거지. 자, 니효이 아하, 안갚음, 아하, 응갑, 앞. 왜? 안갚음이 왜 방학 때 안갚음? 방학 때 쉬는 날 틈틈이 제 계획자서 안갚음이 해. 말도 안 된다. 다시, 하나, 둘, 아하. 잠시만요. 신화는 다 도와줬는데 왜 다 도와줘야 하나 그래요? 안갚음은 좀 그래요. 학생들의 청소를 좀 방학 때 안갚음은 좀 그래요. 야 그래요. 아하, 민박집, 아하. 집방민 아하 송사리 아하 리사송 아하 원두막 아하 막두원 씨, 저 깨끗하게 줘.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저 일단 들어가시죠. 비닐 버려, 비닐 버리세요, 빨리. 삼명 씨, 일단 저 퇴근하세요. 4라운드, 김명수 탈락! 저 지금 잠깐만. 탈락. 지금 갑자기 저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박명 씨가 원두막으로 탈락했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 원두막이 전판이라네요. 왜 그래, 내가 알고 한 건데. 박명씨 괜히 방만 맞고 가셨어요. 각계수로 부활한 박명수. 그런데 예습된 게임에서 앤디 정영돈 탈락. 쌍박 에릭. 오케이. 말을 안 해줘. 그만. 뭐야 쌍박 어떻게 해. 해봐 큰 소리 해봐. 쌍박. 오케이. 오케이.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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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춘양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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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쌍방입니다. 쌍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이 두 대 그리고 그 빠지시는 분이 본인 팀 한 분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무한도전 네 분 그리고 신화 세 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신화와 관련된 세 글자 단어입니다. 신화와 관련된 세 글자입니다. 박명수 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치킨집 아하 집킨치 아하 결정력 아하 멱절결 아하 마당발 아하 발당마 아하 이수만 아하 만수희 아하 느끼남 아하 끼는남 느끼남 아하 끼는남 끼는남 아야 괜찮습니다. 자, 놀러와 계속 진행해 주시죠. 아, 김원희 씨 어디 있어요? 저 이제 김원희 저 있어요. 네? 자, 나오세요. 예. 아니, 나오라고 한 번 되는구나 하는 제가 쌍방이니까 한 번 돼.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내가 끔 하려고 그러지? 7라운드, 유재석, 박명수, 음반 탈락!
그리고 방향을 오랜만에 정할게요, 제가. 좋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왼쪽으로. 자, 지금 12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양팀 응원전 한번 볼까요? 응원전 먼저 신화 세 분. 준비됐나?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응원전 저희 번더전. 하나, 둘, 셋, 넷. 이겨라! 이겨라! 우와. 야. 기운을 주는 것 같아. 야, 눈물 왜 나오는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하씨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좋습니다. 자, 봉춘향 주제 주세요. 네, 이번 주제는 음식 이름 세 글자 단어입니다. 음식 이름도 어려운 거 많아요. 음식 이름, 음식 이름! 정준하 씨, 아저씨, 음식 이름! 한 방에 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한 방에 보내요. 한 방에 보내도 돼요, 한 방에.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춰 쉬고, 하나, 둘, 셋, 넷! 빵빵빵! 아하! 빵파탄! 아하! 군만두! 아하! 부만군! 아하! 계란찜! 아하! 찜난개! 아하! 탕수육! 아하! 육수탕! 아하! 라조육! 아하! 반대로! 아하! 육자 따! 네, 이번에는 세 글자로 된 하나의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좋아, 문장. 문장. 그만 보. 사랑해. 하지 마. 왜 이래? 그렇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꼴값이야. 이런 거 돼요. 방향은 본인이 정하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지. 스타트.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춰 쉬고, 하나, 둘, 셋, 다. 시끄러. 아하. 럭크시. 아하. 사랑해. 해랑사 아하 살종대 아하 배종산 아하 저리가 아하 가리죠 아하 이리와 아하 와리이 아하 바보야 아하 야보바 아하 한심해 아하 배신방 아하 미쳤지 아하 지쳤미 아하 놀아줘 아하 좋아놀 아하 너 멋져 아하 저먼 너 아하 왜이래 아하 왜 이래 아하 고장이 아하 반대로 아하 미쳤고 아하 그립다 아하 다리끈 아하 괜찮아 아하 아창겐 아하 가지마 아하 마지가 아하 죽을래 아하 왜 그러는 척 장난해 아하 배난장 아하 배고파 아하 고베 아하 아빠야 아하 아, 뭐? 아빠야 아빠야 아하 야빠 아 돈내나 아하 나네 돈 아하 냄새나 아하 나 냄새 냄새나 아하 나 냄새 아하 나 냄새 나 냄새 아하 나 냄새 와 요요요 박을 쳐줘 이제 박을 하하씨 야 우리 할 때는 막 먼저 때리겠다 그러더니 지금 막 아 빨리 때려 아 왜 형은 잃을 게 없잖아요 신 앞에는 난 이렇게 좀 있단 말이야 야 자기는 잃을 게 없대 깨져야 답해 진아 형 결국 인정해 신아 짱 사랑해 어떻게 저렇게 때리냐 내가 대를 가르칠게. 오, 준영 웃긴다. 자, 일단 신혜성씨 탈라. 탈라. 브라운드 신혜성 탈라. 우리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정준하 씨와 조금 잃을 게 있는 우하 씨 그리고 에릭 씨 세 분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있는 게 많은. 이번에도 근데 반대로 찬스는 에릭 씨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 어디라고 일로 해. 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에릭 씨가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단팥빵도 한 번에 했어. 단팥빵도 아까 한 번 했죠.
이번에도 세 글자로 된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세 글자 문장. 근데 하하가 좀 문정이 형한테 어려움을 안 해. 아니 은근히 근데 좀 존나 잘 보여가지고 좀 경랑을 해. 형제한테 어떻게 어려움을 할 수 있어요? 배달이잖아. 자, 음악! 자,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춰 쉬고, 재밌어. 아하. 어미째. 아하. 짜증나. 아하. 나중자. 아하. 어려워. 아하. 워려. 어. 아하. 야야야. 아하. 여여여. 아하. 빨리 해. 아하. 해리 빨. 아하. 빨랑겨. 아하. 가랑 빨. 아하. 이리 와. 아하. 잘한다 잘한다. 와리 이. 아하. 너 뭐야. 아하. 야무나. 어쩔래. 아하. 레쩔 어. 아하. 저쪽 야. 넌 뭐야. 아하. 야무넌. 아하. 왜 안 와. 아하. 어? 왜 안 와. 와 아니 왜. 아하. 돈 내놔. 아하. 너네 돈. 아하. 잘하네. 돈 꺼줘. 아하. 줬거든. 아하. 너 가. 뭐? 너 아 뭐? 좀 아 너가 좀 너가 좀 너가 좀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안아줘 야 뭐야 하하 야 안아달래 진짜 웃긴다 신나운데요 하하 달라. 마지막 최종 결승 우리 에릭 씨와 정준하 씨가 남았습니다. 와 말도 안 돼.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준하 씨. 저는 에릭과 끝까지 남은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릭 신화 짱 사랑해 신화. 에릭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 없이 세 글자 단어입니다. 세 글자요? 프리스타일. 자, 아 주은아 씨, 정준하 씨가 반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나 에릭 씨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아까 보셨듯이. 자, 정준하 씨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쪽으로 하시래요, 아니면 이쪽으로 하시래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쪽으로 좋습니다. 이쪽으로. 아니 근데 응원해야죠, 응원해야죠.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춰 쉬고 해. 직접 적 아하 직접 적 아하 직접 적 아하